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. 아, 왜 들어가. 자, 오늘의 게임은 러브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런 날이엄. 그렇지, 내 이름은? 아, 이름 정하기? 오케이. 와, 이거 타자로 치는 게 아니라 이름 뭘로 짓지? 겸. 겸씨로 해야지. 이름은 르. 오. 겸르공으로 하겠습니다. 겸르공. 르공. 일단 외출해볼까? 약간 딱 되게 주니버 느낌인데? 저택은 뭐야? 시장놀이류 게임에 항상 있는 왕궁, 저택, 하이클래스적인 그런 장소가 꼭 하나 나와야 돼. 안녕하세요, 그레이슨 아저씨. 한국 사람 아니에요? 기분 탓인가? 여긴 좀 쓸쓸해 보여요. 굉장히 화려하긴 한데 가끔 와서 보면 좀 슬픈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. 또 전형적인 그 남주 성향. 돈 개 많고 막 능력 개 쩔고 막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. 그건 뭐? 마음. 나는 엄청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만이 없는 그런 남주가 등장. 그리고 여주가 그걸 깨워줍니다. 뭐야?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? 그럼 제이야, 저 선배는 누구야? 우리 학교에서 수제로 유명한 미술부 부장인 설지민 선배야. 아, 미술 대전에서 상을 휩쓸었다는? 또 유명해. 근데 여주만 몰라. 너 저 사람을 몰라? 야, 우리 학교 캡장이잖아.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평범한 사람은 우리들 뿐인 것 같군. 항상 자기 자신을 엄청 낮게 평가합니다.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 엄청난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고백을 하려 하는 걸? 이게 뭐지?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? 나 때문에 싸우지 마! 운명의 집은 뭘까요? 그치, 이런 거 꼭 있어야지. 무슨 일로 왔나? 남자정보 뭐야. 이제 남자정보 이거 이렇게 볼 수가 있네. 너무 음침한데? 저기요, 이 사람을 좀 알아주세요. 심리 테스트를 왜 점수를 싸가? 이거 봉봉의 전신이잖아. 나 해보고 싶다. 내가 연인이 없는 이유는? 자, 공원에, 이상한 공원에 들어왔는데 공원이 어떻다. 저는 공원에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, 제가 생각하는 공원은 진짜 조용하고 진짜 사람 거의 아무도 없고. 그러면 1번인가 2번으로 해야 되나? 새들이 많은 건 또 싫은데? 새도 없었으면 좋겠어, 난. 그래, 조용하면은 나무로 가겠습니다. 새들 많으면 새들 막 펄럭펄럭 소리 나고. 자네가 별로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군.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자네의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네를 포기한 상대도 있을걸? 만약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표현을 해보라고. 관심이 없어서. 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. 이거 용하네, 이 집. 이 집 좀 용하네. 면 티 오지게 난데놓고 뭘 또 표현을 하래? 그런 게 아니에요. 심리 테스트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. 한번 보고 기분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본 다음에 기분 좋은 결과만 딱 바탕화면에 딱 이렇게 박제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심리 테스트입니다, 여러분. 심리 테스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? 언니, 미와 언니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배워온 거야?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유교 사상을 배워왔나 봐, 프랑스 가서. 개멋있는데? 딥레드 뉴스타펌. 나 이 머리가 너무 멋있는데? 뒤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뭐 멋있어요. 옷 구경하러 왔어요. 어머, 언니한테는 꽃남방이 너무 어울려요. 이 옷으로 말하자면 저쪽 프랑스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요. 무분별한 프랑스 사람. 와, 옷이 다 슈 감성이다, 그죠? 슈 게임에서 볼 수 있던. 이건 사야지. 핑크 나비 선글라스 이거 나 사야지. 오케이, 나 딥레드 뉴스타펌이라고. 자, 무성향으로 가겠습니다. 멋있는데? 이거 안경 알이 조금만 더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. 여기에 빵모자 딱. 약간 소지섭 스타일인데? 볼터치는 안 하는 게 또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추운 것 같은데 그냥?
아 누나 이제 온 거예요? 근데 누나 내 그릴 볼터치가 어때서? 너 같은 꼬마 녀석들 걸으려고 모기장 쳤다 보래다가. 어? 또 누구 왔어? 어? 남의 집에 와놓고 나다라고 한다고? 아, 지나가는 길에 들렸으니까 용건만 말하지. 무슨 일인데요? 학원에서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다. 요즘 별로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들었는데. 아니 내가 성적이 안 좋은데 네가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. 어? 어? 아, 훈수와 오지랖의 나라야. 어 뭐야 설지민 씨 우리 집 왔어요.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들렸는데 시간 괜찮니? 흠 너무 기분 나쁘게. 어 벌써 기분 나쁜데? 학원에서 네 그림을 보고 왔거든. 그런데 그림이 평소보다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. 와 진짜 내가 들렸는데 그거를 굳이 집 앞에 찾아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니? 최선을 다해 그린 건데요? 추상화예요 추상화. 예술의 예자도 모르면서. 누구세요? 어, 집에 누가 자주 찾아가자고 오는데?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잠시 들렸어. 아니 뭐 우리 집이 편의점이야? 용건도 없으면서 자꾸 잠깐 들리고 그래. 이런 얘기 좀 뜬금없을지 모르지만 르옥이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안 사요. 안 사요. 왜 그러세요? 이제 왔니? 화장은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. 근데 얼굴이 왜 그래? 에이 그런데 화장은 좀 아니네요. 오지게 뭐라 그러네 진짜. 이게 2003년인가? 안녕하세요 선배. 아 민규구나. 무슨 일이야? 저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에 곧 공원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? 근데 뭘 보여주려고? 우선 저쪽으로 따라와주세요. 아담께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네. 근데 갑자기 사이에서 하얀 수건을 쓴 남자애가 리듬에 맞춰 걸어나오기 시작했다. 운동 글자 쓰기 때문에. 누구지? 민규지 뭐. 와 민규잖아. 수건을 벗어던진 민규는 잘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파워풀한 브레이킹을 선보이기 시작했다. 다른 연습하는 팀에서도 민규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환호를 보냈다. 정말 굉장해.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일단 BPM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. 음악은 160BPM으로 나왔는데 넌 조금씩 박자를 좀 절더라. 너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딸렸던 그런 느낌? 그거 정도 고쳐주면은 뭐 좀 어색했어? 리듬이라고요? 좀 더 노력해야겠어. 너 가수가 하고 싶어? 노력할게요. 와 근데 여기 애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. 누가 지적을 해도 바로 고칠라 그래 그냥. 내가 너무 삐뚤게 사는 건가? 내가 마음이 뒤틀린 쓰레기인 것 같은데? 정말 하늘을 나는 느낌이랄까? 더 잘할게요. 더 열심히 할게요. 오늘 머리랑 좀 바꿔보죠. 드롱해요. 댕기머리. 와 이거다. 이거다. 이 세인트 메폴에 넘쳐나는 꼰대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단 하나의 무기. 그것은 더 꼰대가 되기.